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직에 오른다든지 남자들이 취할 수 있는 라이센스, 자격증이 과거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러므로 과거 시험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르러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한양에서 머물면서 시험을 이틀 앞두고 꿈을 꾸었는데 심상찮은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벽 위에다가 채소를 심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고, 그리고 비를 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꿈은 마음으로 연모하던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세 꿈이 다 심상치 않아 점쟁이에게 가서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점쟁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말도 안 되는 일이군, 헛수고군. 그리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니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나 그것도 헌일이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돌리고 있으니 그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자네는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이 낫겠네. 이렇게 해몽을 했습니다. 점쟁이의 말을 듣고 이제 크게 실망한 이 선비는 짐을 꾸렸습니다. 여관 주인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아니 젊은 선비 양반 내일이 시험인데 왜 짐을 꾸리나 풀이 죽은 선비가 자기의 꿈과 점쟁이의 해몽을 다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 여관 주인이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다시 꿈풀이를 해줍니다. 벽 위에 배추를 심었다니 자네는 어려운 일을 해놨고 해놨구만. 그런데 높은 곳에 심었다면. 자네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야 두건을 쓰고 우산까지 썼으니 유비 무한이라 당신의 준비는 아주 철저하구만 사랑하는 여인과 그토록 가까이 등을 맞대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 그러니 이번 시험은 꼭 봐야 되네 또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 선비가 시험을 봤어요 정말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놓고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놓고도 긍정의 힘으로 바라볼 때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삶의 스토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진료 경험을 보면 엄청난 사건을 똑같이 경험하고도 어떤 분은 툭툭 털고 용기 있게 일어나고 다른 한 사람은 심교하고 계속 넘어진다고 합니다. 극심한 가정 폭력이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지요. 때로는 병과 악몽과 절망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사건이 치유와 회복과 희망으로 변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모든 인류는 코로나19의 극복이 인류의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이런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과 분노가 계속 쌓여갑니다.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분노하고 우울해지고 이것이 정상한, 정상적인 일인가? 이런 현상은 부인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질문을 던져 볼수 있어요. 우리가 우울해지는 것 코로나 19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인가? 아니면 당연한 일인가? 필연적인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코로나 19는 육체적인 질병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현대의 문화와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변화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 역사의 깊은 흔적과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19는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여기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표준이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중국에서는 새로운 정상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경제, 정치에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것을 상상하면서 적응을 해야 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표준, 변화된 정상 상태, 여기에 적응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 변화는 정상적인 것일까요? 코로나19가 가져오고 있는 이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변화의 내용이 문제잖아요. 코로나19가 변화시키고 있는 정상 상태가 진정한 변화이고 진정한 정상 상태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다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단어를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을 지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인류의 질병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새로운 증후군이다. 뉴 신드롬이다. 새로운 증후다. 뉴 심프톰이다. 깊은 외상이다. 딥 트라우마다. 이런 이름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19는 인류의 역사에 깊은 외상을 딥 트라우마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 이사여서 바로 역사적 비극 앞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 꿈을 선포하고 함께 이 꿈을 꾸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파국으로 치닫고 꿈의 좌절이 역사의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이 원인을 정치 경제 국방 외교의 실패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패라고 말하고 비전의 실패라고 말하고 꿈의 실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충분한 꿈을 주었어요. 충분한 아름다운 비전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 꿈을 공유하지 못하고 갖지를 못했어요. 상황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을 그 눈으로 그 눈을 바꾸면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우선이다. 정치가 우선이다. 국방 우선이다. 외교가 우선이다. 이것만이 현실이다.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망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왜요? 현실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돈 덩어리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 시대 이사야가 이 꿈을 말할 때 외면 당했습니다. 멸시를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을 하자 아예 예언을 못 하도록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우물 속에 빠뜨려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라고 말함. 애굽의 바로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다. 신이다. 그래서 그를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함.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얘기하며 전국 곳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짓고 제우스 신전이나 아테네 신전보다 더큰 웅장한 신전을 짓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하루 몇 번씩 정해진 시간에 자기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종교적 꿈을 망상이라고 하고 종교를 멸시하고 자기들이 꾸고 있는 망상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봅니다. 국방이 최고야 라고 말한 왕 망했어요.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황금을 우상으로 섬기던 나라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연은 희망의 꿈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역사의 미래로 이끌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꿈이 있어야 역사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역사의 미래로 나가지를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역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고, 이제 곧 멸망하고 심판받고 버려지고 폐허가 될 거예요. 황폐한 나라가 될 겁니다. 예루살렘과 도시들은 다 황폐해지고 전국토가 초토화되어서 사람이 살던 곳에 염소 새끼들이 뛰어다니는 광야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군대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여전히 왕 왕의 왕궁에는 화려한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비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보리로다. 곧 우리 보리로다. 하나님의 보리로다.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초토화된 광야처럼 변해버린 이 무시무시한 황폐한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물이 터지고 백합과 꽃이 피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이 떠났던 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합니다. 역사 회복의 꿈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꿈을 꾸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응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극복의 종교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파묻히는 종교가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 현실을 끌어안는 그리고 변화시키고 넘어뜨리는 꿈,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 꿈이 사람과 역사를 국가를 치유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에 목숨을 걸죠. 직업, 직업을 어떻게 직장에서 성공을 할까? 그래 봐야 50대 중반에 쫓겨나 버려요. 돈에 목숨을 걸죠. 또 이름 좀 알려지는 것에 목숨을 걸죠. 성공의 기준 딱세 가지잖아요. 돈과 권세와 명예.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불행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불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권세와 재산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정의가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도 아무리 정의가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절대 불의를 가지고 배를 채우지 말고 절대 불의를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하지는 말라 참아라 그리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의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서 너의, 너의 간절한 소원을 채워주리라 너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의로 채워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정의 아래 있으면 가난함도 애통함도 연약함도 비난도 조롱도 멸시도 핍박도 죽음도 모두 축복이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어떤 삶의 조건도 우리를 축복으로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으로 행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63년 8월 28일 수요일 미국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광장 앞에 흑인 25만 명, 백인 7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가르켜 워싱턴의 위대한 행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행진의 목적은 아프리카 출신 흑인 미국인들의 시민적, 경제적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링컨 기념관 앞에 서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역사적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결정적, 역사적 연설을 했습니다.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평등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난 금요일 8월 28일 57주년 주기를 맞아 기념하는 글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글들은 행진의 의미와 함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연설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어떤 내용은 이 행진보다도 이 설교, 이 연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글들이 꽤 되었습니다. 미국의 역사 최초로 30만 명의 회중이 모인 엄청난 사건,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30만 명이 함께 꾸었던 꿈, 그리고 그 꿈을 꾸자고 주장했던 그 연설, 이것이 위대한 꿈이요 위대한 연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행진해 나가고 그리하여 역사의 미래를 열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퍼뜨리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합니까? 천국의 희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 희망. 희망은 사랑을 위한 아름다운 환상입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빛 아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망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게 하고 그 가능성을 따라서 살게 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만들거, 만들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이 가능한 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옛 것을 쳐부시고 새 것을 만드는 창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지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 앞에서 위축된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분명히 할게 있어. 또 다른 질문이 쏟아집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살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을 하느냐? 코로나19 방역이 목적이냐? 그래서 살아가느냐? 살기 위해 코로나 방역을 하느냐? 잠시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잠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기 위해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스스로 코로나19와 관계없는 다른 삶까지 다 숨통을 다 스스로 막아놓고서는 그 탓을 코로나19로 돌리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19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때도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사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따름이에요. 삶의 목적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방법과 시간과 전략이 조금 달라질 따름이에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뭘못 하고 있나? 그래. 그럼 그것이 네 삶의 네 생명의 전부냐? 어려운 것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코로나 19가 방해할 수 없는 너의 생활이 얼마나 많으냐? 코로나 19가 있건 없건 코로나 19 때문에 네가 독서를 못하느냐? 코로나 19 때문에 기도를 못하느냐? 말씀 연구를 못하느냐? 코로나 19 때문에 찬양을 못하느냐? 코로나 19 때문이 아니죠. 코로나 19 때문에 직장에 안 나가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기도 하고, 평상시에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아무래도 아이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장점도 있어요.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세워나가고, 내 삶을 튼튼하게 할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코로나 중이나.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온전한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영광 돌리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길이 없어요. 방해할 것이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잔혹하게 메시아를 죽였어요.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거예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어떻게 방해할 겁니까?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말 꿈을 더 미리 꾸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능력있게 임할 것을 먼저 기뻐하고 먼저 즐거워하고 춤추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현실 순응의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 적응의 종교가 아니에요. 극복의 종교입니다. 새로운 정상상태 여기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후군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비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회복의 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현실을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